하우스 질 거예요, 여기. 하우스? 똥 뿌려놓고 그랬잖아요. 아, 걸음 뿌려놓고. 여기 지금 다 한국분들 계셔가지고 아마존 맛있습니다. 여기 마나우스 이거 예. 먹고 열심히 피라로코 잡아야겠구만. 와, 제일 좋은 부위예요. 삐까야. 삐까냐. 아, 이게 브라질 전통밥. 네. 와, 이거는 땀바퀴. 네. 지금 여기 한국분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안녕. 와, 그러면 전편에 바로 하나 잡아서 이제 숯불로 먹은 건데 그것처럼 와 짜파게티도 진짜 맛있습니다.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아마존 마나우스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운 좋게도 브라질에서 23년 동안 살고 있는 한국인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여기서 피라루코를 10마리 이상을 7, 8년 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직원분들이랑 회식을 하기 위해서 피라루코를 한 마리를 잡아서 먹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운 좋게 컨택이 돼서 피라루코를 잡아서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루코 농장인 셈인데요. 한번 가서 피라루코가 얼마나 크고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참고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노는 겁니다. 이러고 10분 넘게 노네. 안 힘드니? 지금 저희는 피라루코 잡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피라루코 걸 바늘인데 와 이거면 잡을 수 있겠죠? 100kg까지 버틴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피라루코를 잡게 해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브라질에서 몇 년 사신 거예요? 아 뭐 한 23년? 정확히 23년인가요? 네. 와 23년이요. 제가 10살 초반대인데 야 근데 피라루코가 여기 네.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몇 마리 정도 키우세요? 아 18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 끊었고 17마리인데 네. 아마도 10마리 정도 있을 겁니다. 왜요? 왜 10마리가 아, 있죠? 집주 키우는 애가 한 마리씩 잡아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이런 수가. 아 근데 오늘 네. 피라루코를 잡는다면 대략 몇 미터? 크기가 아, 여기에 2m부터 1.5m까지 있어요. 아 2m요? 제가 좋으면 큰 거 잡읍시다. 아, 큰 거 잡으면 2m 재밌죠. 2m. 와 좋습니다. 한 150kg 정도 되는 거 잡읍시다. 몇 년 길르신 거죠? 아 6년 7년 키웠어요. 와 진짜 오래 길렀네요. 네. 여기서 피라루코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 비싸지만 돈을 네. 위해서 키우는 건 아니고 네. 네, 관상용으로 키웁니다. 이제 직원들이 네. 회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러니까요.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천운이다. 네. 현식님 이렇게 연결 통해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주 뭐 타이밍을 정확히 찍은 겁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안녕. 이 원숭이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가자 알았어. 피라루코 아이고야. 자 아무튼 피라루코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서 우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살 준비해 주셨고 엄청나게 큰 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늘과.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피라루코가 금어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아 있죠. 예. 네. 근데 지난달에 풀렸습니다. 지난달에? 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월 5일인가 6일이에요. 어쨌든 9월달에 풀렸다는 거고. 아, 풀렸습니다. 야 오늘 타이밍 정확히 맞췄어요. 너무 이거 황금 타이밍.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라루코가 진짜 세계 최대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진짜 얕잡아봤다는 안되고 피라루코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요런데 이제 그물망이랑 네트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피라루코는 가물치처럼 점프를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돌멩이처럼 단단하거든요. 점프해서 박는 순간 힘을 그대로 받으면 뼈 부러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낚시와 창, 스피어로 해서 잡는다고 하십니다. 오! 지금 이거 느끼고 오는 거예요? 우와 저기 물결이 일어난다. 물결이 일어나요 진짜. 보이세요 여러분? 피라루코 그러면 그 새끼 때 사와서 키우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가에서, 이게 재밌는 게 강가에서 새끼를 잡아와서 키우면 물고기밖에 안 먹어요. 네네. 근데 부화를 시킨 걸 키우면 사료밖에 안 먹어요. 아. 근데 요거는 물고기밖에 안 먹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물고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들 지극정성이에요, 이게. 근데 방금 물결 일어난 거 보셨죠? 아마 여기 지금 머리에 내밀고 있을 텐데, 뿌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다 한국분이시고, 여기서 이제 잡아서 이제 축제입니다. 일부분은 잘라서 저희가 먹고, 일부분은 대표님 회사에 가가지고 회식을 따로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쪽 연못에 틸라피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볼게요. 자, 여기가 틸라피아가 있는 곳. 초코파이도 있긴 한데, 우선은 고기로 합시다. 자, 틸라피아. 렛츠고! 오케이. 입질 바로 올 것 같은데? 그 평소에는 뭐로 잡으세요, 틸라피아? 투망으로 잡으세요? 던집니다. 아, 만약에 못 잡으면 투망으로. 플랜 B. 네. 자, 빠르게 플랜 B입니다. 투망. 자, 꺼내면 과연, 오, 떨린다, 떨린다. 오, 야. 나왔어. 와, 나왔다. 일단 나왔어. 여러분들, 이게 아프리카 물고기인데, 여기 대표님이 먹이로 얘 키우는 건데, 좀 작긴 하지만 괜찮을까요? 두 개 낄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틸라피아를 꼈습니다. 자, 아, 제 몸에 감는 건가요? 끌려가. 큰일 났네. 이거 2m짜리 피라로크인데. 제가 이겨요, 근데. 네, 여러분, 지금 제 몸에 줄 감았고, 제가 한번 버텨볼게요. 근데 여기 뭐 끌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저기 뒤에 안에 들어가서라도 잡아야 돼? 네네, 우리 현식님은 저쪽에 이제 틸라피아를 잡아주신 걸로 이제 낚싯대를 던져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한 친구는 좀 기다렸다가 창으로 꽂는 역할. 과연 어느 게 먼저 잡히려나 봅시다. 오, 저기 간다. 오, 먹었다. 먹었어. 먹었나요? 아니구나. 큰데? 와. 여기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일부러 잡으시는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금어기도 풀렸겠다. 피라로크들이 지금 겁을 먹었는지 오진 않고 있는데 피딩을 하긴 합니다. 그 피라루쿠들이, 그리고 눈이 양옆에 위쪽에 달려서 아래에 있는 먹이를 먹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먹이를 먹기 때문에 건졌다 던졌다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낚싯대로 저렇게 약간 붕 뛰어드는 느낌으로 해서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저씨가 또 잡으셨어요. 오호, 틸라피아일 거예요 아마. 와우, 오, 많이 잡았다. 자, 현식님, 과연, 비라루크 낚시 성공하실지. 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해야지, 아,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컴피티션 됐어요. 비라루크 낚시 대회. 이한, 혹시 플라잉 낚시? 좋아요. 지금 세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첫날에 피라루크 피딩할 때 안 먹을 때 있었잖아요. 네, 왠지 그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을까 느낌상. 이게 물고기들, 여러분들 낚시할 때 피딩 타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이렇습니다. 피라루크 연못 안에 지금 어떤 거북이가 숨 쉬는데, 어우, 들어갔어. 아마존 강 거북이겠죠, 아무래도. 오마이갓, 지금 안 잡히니까 저기 형님이 지금 투망 들고 지금 기회 엿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흥미진진하네. 와, 이거 진짜 먹을 것 같은데. 현식님이 진짜 정석적으로 피라루크 먹이 주는 거 하고 있거든요.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저희 페트병 끌고 가고 있어요. 이한, 근데 이거 버틸 수 있어요? 낚싯대? 있죠. 약한데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최대한 기다립시다, 이한. 왜냐면 지금 힘을 당기면 터져. 오! 오! 잠깐만.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걸렸어. 네. 오, 야, 야, 야. 와, 점점 이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죠? 진짜 큰 거일 수도 있죠. 20파운드만. 아, 이거. 오, 들어간다. 어, 그러네. 맞네. 걸렸네. 잡혔다. 오케이. 야, 훅. 아니, 근데, I'll wait till it goes down. 아, yeah, right. 좀 더 기다려요? A little bit away. 그러면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 오면은 내가 이걸로 찍어주겠어. 어, 대표님, 지금 창도 대기했습니다. 여기서 피라루쿠는 식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먹는 겁니다. Come on this way. 근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아, 아 진짜로요? 오우 저기 아저씨가 지금 이 대표님이 잡아주면 인센티브에다가 투망 여 그물도 사주신다고 또 걸어가지고 이제 저 아저씨 무조건 잡을 겁니다. 여기 수심 몇 미터 정도 돼요? 대충? 아, 요 정도 차이니까 가슴이요? 입니다. 60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요게 지금 빠졌어요. 지금 페트병이 빠져가지고 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또 물었다고 합니다, 이한. 맛있게 잘 꼈나 봅니다. 막 먹이를. 저 눈빛 보세요. 지금 무조건 잡겠잖아요. 저 눈빛. 어, 걸려 있네. 훅, 스트롱, 세게. 지금 이한이 지금 건 거 같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트랙 풀린다. 한번 걸어볼게요. 조금만 먹도록, 확실히 먹도록. 네네. 지금 현식님 거 지금 걸렸는데, 이거 로드로는 실제로 조니 호프만 형님도 이만한, 어, 이만하세요, 잡죠. 스펙으로 잡았다면서요. 잠깐만, 작살 가져올게. 아, 제가 복싱할 테니까. 네. 오, 잡혔다. 우와! 예. 크다. 우와, 근데? 아, 꽤 커요. 아, 엄청 재밌다. 와, 컸어요. 한 2m 가까이 됐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지금 대표님이랑 들어가서 그물로 잡겠다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들어갈 겁니다. 우선은 우리 일행분들이 들어가고 전 촬영 위주로 하다가 저도 들어갈게요. 그냥 저도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그게 낫겠다. 누구 한 명 들어갈래? 오, 나오다. 오, 나오다. 아, 아, 여기도 있어. 아, 여기도 있어. 아, 한 마리 잡았다. 아, 땡길게요. 와. 여기 있다. 엄청 위험해. 와. 이쪽으로 vamos. 잡아라. 이거는 와. 그 손은 놔도 돼. 이제 도망갈 건 도망가라고 한 마리 잡았어. 오. 어, 오케이. 쏙 빼가 해. 이쪽으로. 에픽하는 거야. 와, 진짜 크다. 아니야, 찍은 건데. 오케이. 야, 이쁘다. 그물 밟지 말고. 우와. 이게 한 1m 50 되겠다. 어, 더 되지. 거기까지 하면. 우와. fora da água. fora da água. mais fora da água. 와우. 더 큰 걸로 잡을까요? 우와, 여러분. 진짜 귀여워. 피라루쿠입니다. 와, 근데 발색이 진짜 이쁘다. 이야, 여러분들, 이게 붉은 물고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피라루쿠라는 게 붉은 물고기란 뜻인데,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와. 그물을 다 쓰는데.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정도면은 한
1m 1m 40 후반 될 것 같은데요. 오우 방금 그거 묻었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나온 다? 와 여기 세 분이 서세요. 여기 와 진짜 무거워. 지금 다 내가 들고 있어. 어이씨 이빨 나갔어. 아이씨 맨 아이씨 맨 허브스 허브스 오씨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피라로크를 잡았는데 이 정도면 아, 누워보세요 옆에. 그러네. 이렇게 피면 제가 1m70이니까 한 1m 60 되겠다. 아 60은 될 것 같아요. 60 정도 되나요? 네. 굉장히 큰 피라로크를 지금 잡았습니다. 와 끈적이다. 기절시키고 여기 지금 에세 노 못 따라 지금 이제 피라로코를 기절을 시킨대요. 됐어. 한 방에 기절했다. 오 멋있어 거기. 되게 불쌍해. 찍고 있었어? 네. 내가 잡은 거다. 와 여러분들 이게 아마존의 산의 개불고기 바로 세계에서 최대 민물어종이 피라로코입니다. 보면은 고기가 굉장히 붉고 붉은 건 암놈. 예. 아, 지금 얼굴을 보면 얼굴이 진짜 엄청 큰데 자연에서는 작은 물고기부터 큰 새까지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무거워. 한 40kg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50kg 정도 하는데 밖으로 들어보니까 이야 이빨 만져보세요. 되게 올리면서 손을 또 안 했잖아.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다 들어가네. 와 가자. 오케이 이안 렛츠고. 그 진짜 무거운데 이안이 역시 힘이 세요. 하나 그런 거 하나도 못 써. 자 이제 이거를 잡아서 해체 쇼를 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시식을 할 건데 아 우리 대표님 때문에 평생 하지 못할 경험과 추억이 생겼습니다. 이야 이거 먹으세요. 들리세요? 엄청 단단하고 입도 사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혓바닥도 엄청 길어. 피라로크는 이제 아마존에서 굉장히 최고급 어종으로 많이 먹어요. 우와 주먹이 들어가요. 와 대표님 여기 이 정도 피라로크면은 여기 안에서 넘버가 몇 정도 될까요? 아, 요거 안에는 못 들죠. 아, 오늘 원래 2m는 잡아야 되는데 30cm가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큰 것 같아요. 진짜 더 컸었으면 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여기 수영장에서 목욕하는데 와, 진짜 피라로크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 아마존 요정하면서 우리 팀원들이랑 굉장히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피라로크 어땠어요? 해보니까 낚시해보니까 해보니까 제 생각보다 얘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웬만해서는 후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다 뼈라가지고 이 바늘을 다가 넣으려니까 제 장비로는 부족했는데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생긴다면은 더 튼튼한 장비로 한번 낚시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아마존 최고의 낚시꾼 유튜버 야매입니다. 야매. 그리고 우리 시에르에서 플라잉 낚시 가이드 이안 어땠어요? 피라로크? 너무 무거웠어요.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서 빨리 잘랐어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까 끌려갈 뻔했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 팀원들 정말 재밌게 낚시했고 이번 편이 마지막 편이어서 너무 아쉬워요. 네, 다음에 한번 또 다음에 또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손질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정부에서 낚시꾼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정부 지원금 나오는데요 4-5일을 낚시하러 가신다네요. 그럼 노는 거 아닌가요? 4-5일이면?
아, 여기서 일을 하죠. 아, 좋은 거 아닌가요? 4, 5일 낚시하러 가면? 자, 지금 제가 칼질해서 뺐거든요. 예, 하나만. 와, 지금 비닐 하나를 뺐는데, 이 엄지손톱이 뭡니까? 엄지손톱의 한 5배. 진짜 발색도 끝에 이렇게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와, 근데 비닐을 벗겼는데 이제 미끌미끌한 게 사라졌어. 살코기만 해도 엄청 커요. 오 마이 갓. 와, 이거 몇 인분 나올까요? 이야, 이거 한 18kg 나올 것 같은데. 18kg요? 20kg? 이야. 대박이죠? 와, 여러분들. 국내 최초 휘라루쿠 알 공개. 이제 제가 밤에 가니까 하늘이 아마존이 우는 거예요. 야, 이게 아마존의 눈물인가? 진짜 비 와야 돼. 진짜 비 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손질하는 데만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먹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정말 야무지게 아주 그냥 재밌게 꽉 차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피라로코 들어보니까는 엄청 무거워요. 진짜 들고 나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보다 훨씬 더 큰 피라루쿠들이 자연에 있고, 4m, 5m 이상까지도 커지는 굉장히 거대한 민물고기라는 거,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라는 거, 그것도 아마존 이 만다우스에 와서 잡아봤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얌마, 그거 다 뜯고 하면 어떡하니? 어? 사고 뭉치네. 이 주인 아저씨가 대표님이 키우는 원숭이인데 자연에 있던 거를 구조했대요, 새끼 때.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뭐예요? 레몬주? 아, 레몬주예요? 아, 피라루쿠 잡은 축하주. 그대 공중자의 치얼스. 선배! 짠! 무슨 맛이에요? 먹은 맛입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관종이 있어요. 저기서 자꾸 시끄럽게. 아이고야, 그냥 난리 났다. 이야, 여러분, 이제 저는 다 끝나고 이제 갑니다. 아, 너무 아쉽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대표님! 아, 고! 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조그만 도마뱀이 있네. 야, 여정이 끝났다.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아니, 집에 가는 것도 여정이다. 3일 동안 가거든요, 집에. 빠바. 아, 저는 지금 팀원들과 떨어져서 이제 파나마로 가서 파나마에서 LA로 갑니다. 이번에는 파나마 시티에서 LA로 갑니다.